질문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잘 보이죠? 선생님이 좀 확대 좀 시켜봤어. 자, 첫 번째 문장에 Information is worthless if you never actually use it. 이렇게 처음 문장 시작되고 있어요. 자, Information, 정보는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첫 문장 시작하고 있고, 자, if 자리입니다. If you never actually use it. 이렇게 첫 문장 시작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독해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요즘 추세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if, ab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if, ab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 얘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뭐라고 쌤 얘기했었던 적 있나? 커즈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뭐냐면 원인과 결과이다. 자, 원인과 결과이다. 자, 그러면은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에게 조건을 달아준다라는 거고 B에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 if AB는 공식이 있다라고 볼 게 아니라 A번에서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주제일 수가 있고 이 조건을 행함으로서 나오는 비번이 주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 있는 독해의 흐름에 따라서 볼 건데 원인과 결과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이 A에다가 조금 더 힘을 줘서 읽어볼 필요 있습니다. 사실 문장 흐름에서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원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이 if절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것은 보통 이런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러이러한 나쁜 것들이 있을 것이란다. 네가 내 주장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란다. 오케이? 그래서 이 if ab를 조금 더 강하게 말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명령문 나오는 거면 명령문 end나 or을 말하게 될 것이야. 자,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럴 거야. 이렇게 해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가져다 준다는 친구들은 보통 접속사와 함께 오고 있는데 꼭 if ab 아니더라도 일단 해보세요 once라는 말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로 원인인 because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틀을 잡아놓고 얘기한다고 보면은 첫 문장 자체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정보는 가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첫 문장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건 여기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actually use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재 뭐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소재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지? 자, far too often. 너무나도 자주 회사들은 뭐하고 있냐면 같이 소중한 고객 정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고객 정보들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ends-up이라고 하는 것은 ends-up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뭐로 끝나다. 자, ends-up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ends-up ing를 쓰세요라고 배웠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분사 형태가 되든 명사 형태가 되든 이 ends-up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는 결국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묻혀진 채 그리고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끝납니다 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첫 문장에서 정보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고객 정보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말 두 문장만 보더라도 세 번째 문장이 나올 주제 문장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문장 안 읽어볼게요. 정보는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소중한 고객 정보는 사용되지 않고 그냥 묻혀져 버려요 라고 한다면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소중한 고객 정보를 활용해라. 맞지? 독해 이름 알겠어요? 그러면은 뒤에 문장 더 안 읽어봐도 괜찮다라는 거지만 뒤에 문장 안 읽으려면 학원 다닐 필요 없지. 읽어보겠습니다. They must ensure their data is accessible for use at appropriate times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쌤이 주제 표현에 대해 가지고 역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자, 두 번째로 뭐 얘기했었냐면 당위의 조동사를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그 공식에 맞게 당위의 조동사가 주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회사들은 반드시 요 데이 봐봐. 앞에 인포메이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데이가 받아주는 건 컴퍼니즈밖에 없는 거야. 자, 회사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보장해야 돼요. 뭐 여기 대절 생략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들의 정보가 접근 가능하다. 어떻게 하도록 사용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야. 언제? 적절한 시간들에. 그럼 그들의 고객 정보가 적절한 시간에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For a hotel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왜 호텔 얘기하고 있지? 구체적이지? 그럼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뭐였어요? For example이야. For example이야. 그러면은 For example이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명서. 무슨 말이라고 했죠? 할 말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 읽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도 호텔이라고 했겠지만 앞에 있는 세 문장으로 나머지를 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호텔에서 고객 정보 수집하는데 안 쓰고 망했어요 라는 말 나오겠지. 오케이? 왜? if a, b로 이미 첫 문장 시작했으니 요거에 따라가지고 안 썼어요 망했어요, 호텔이 안 썼어요 망했어요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내지는 호텔이 잘 썼어요 잘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흐름 잡아주시면 요렇게 말하고 있는 선지 바로 올라보실 수가 있는데 뭐야? 회사들이 고객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된다 라는 정보를 말하고 있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설명 잘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부분에서 딱히 봐야 할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예시를 드려주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호텔에서 하나의 타임이야 뭐 정보 사용, 정보 사용에 한 적절한 시간이 is checking at the front desk. 어디에 있냐면 프론트 데스크에 체크인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주 체크인을 해요 호텔에서. 그 호텔이 뭐하고 있냐면 자주 방문하는 호텔에서 나는 체크인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 only for the people at the front desk.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to give no indication. 아무런 지시 혹은 알림 없습니다.
아무런 지시나 알림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인데, 자, only for. only for로 지금 전치사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왜 to 부정사 왜 썼을까? 왜 to 부정사 썼을까요? 문장을 왜 요 따위로 썼을까요? 자, 하나의 only to에도 결국 뭐뭐가 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프론트 데스크 사람들이 결국 뭐하고 있냐면 아무런 알림도 주지 않아. 그 알림이 뭐냐면요, They recognize me as a customer. 그들이 나를 고객으로 알아차렸다는 어떠한 표시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랬을 때 여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추상명사 다음에 that 나오고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면은 완전한 문장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that을 동격의 that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뭐뭐라는 무언 무언. 자, 그래서 이 추상명사 다음에 that절이 나왔다라고 긴장하지 마시고, 아하, 추상명사구나, 대시구나,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겠구나 라고 예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객이라고 알아차렸다는 것을 과연 알려주지도 않은데, The hotel must have stored the record of my visit, but they don't make the information accessible to the front desk check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must는 주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셔도 되겠는데요. 뭐, 머스크를 다 동그라미 쳐봐. 자, 일단은 얘는 주제를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공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주제의 조동사 아닙니다. 왜냐? 뒤에 해부 PP가 있거든. 얘는 추측이거든요. 자, 그 다음 메모할게요. 조동사 해부 PP. 자, 우리 능률기임 교과서가 좀 어려운 어법을 좀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조동사의 부피피는 무엇이다 라고 예원이 혹시 기억나나요? 조동사의 부피피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조동사의 부피피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쌤이 이제 좀 어려운 어법을 좀 얘기를 할 건데 눈 잘 크게 뜨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 준동사를 먼저 가봐야 될 거야. 준동사. 자, 준동사 세 개 얘기해 보실래요? 두 부정사. 지우. 선생님, 준동사 뭐 안에 뭐 있어요? 진짜 눈 피하지 마. 뭐 있어? 투부정사 말고 라이벌 있잖아, 라이벌. 예원이 대답해 보세요. ing 동명사. 그다음에 또 분사. 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쌤이랑 쭉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준동사 4개라고 생각하세요. 동사원형. 동사원형. 우리가 동사원형이다 라고 중학교 때 이제 그 어떤 소통하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동사원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 친구는 사실 원형 부정사라는 준동사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보통 자, 투부정사, ing, 분사 그리고 원형 부정사까지 이 친구들은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동사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수와 시제와 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준동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숭일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중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동사는 시제와 태만 가져올 거야. 그런데 중동사에서 태를 갖는다는 건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뭐 to be PP라든지 being PP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배워왔어요. 태는 과거분사, 현재분사 자체가 능동수동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 배워왔습니다. 근데 시제 같은 경우에는 잘 배우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예문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에디슨은 지금 현존하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지. 근데 에디슨은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에디슨은 여겨지고 있어. 뭐 했다고? 발명했다라고. 많은 발명품들을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예시도 한번 써볼게요.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해서 어제. 오케이. 그녀는 그 정보를 들어서 오케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자, 공통점이 뭐예요? 세 문장의 공통점이 뭐가 있어? 눈에 보이는 걸로 얘기해보세요. 세 문장의 공통점은 뭐야? 해보기 에고피피, 에고피피. 오케이? 그러면은 중동사는 시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해브피피를 통해서 과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저 조동사 해브피피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조동사가 시제를 완벽히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에요. 조동사 자체가. 조동사 자체가 완전히 시제를 표현할 수 없다. 자, 조동사는 허락, 가능,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지만 얘는 실제로 동작일 수도 있고 가정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가정법 파트 때 쌤이 한 번 더 설명해 주겠지만 조동사 자체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조동사 자체가 완전히 시제를 표현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 알겠어? 조동사 자체가 완전히 시제를 표현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배우는 거예요. 사실 조동사가 동사, 조동사가 본동사였던 거야. 근데 본동사의 수시제태를 가질 수가 없으므로 조동사라고 우리 따로 배우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은 조동사의 시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부피피로 표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드쿠드가 들어갔다고 해서 과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은 추측하는 가정법일 뿐이에요. 언제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에 나와. 내가 옛날에 세웠다면
하늘을 날아갔을 텐데 부동사 해부 PP 가정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조동사 해부 PP에서 이 가정법은 가정법에서 조동사의 과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일 뿐이에요. 알겠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조동사 해부 PP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추측하는 가정법의 조동사에서는 현재 시제를 동사 원형으로 낼 것이요, 과거 시제를 해부 PP로 낼 것이다. 이해돼요? 그래서 준동사 시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동사의 원형은 주절과 시제에 일치하겠다. 준동사의 해부 PP는 과거를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준동사랑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갈 수 있어. I can go home. 내가 말하고 있는 현 시점에 동사 원형을 썼다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 유지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제 이 부분 다 까먹으셔도 괜찮고 얘만 기억하라. 준동사의 원형은 주절의 시제 일치를 할 것이다. 준동사의 해부 PP는 과거 표현을 할 것이다. 혹은 한 시점 앞섰다. 얘만 기억해주라.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얘만 기억하라. 그럼 세 번 얘기합니다.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얘만 기억하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배운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현재 완료는 이렇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걸 연속적인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완료 시제, 경험 완료용법, 경험용법 생각해봐. 한 번, 두 번, 딱 한 사건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저 해부 PP는 뭐냐? 기준 시점보다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케이? 기준 시점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기준 시점보다 과거랑 그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까? 앞선 시제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무법 시간도 아닌데. 자, 그러면은 The hotel must have store. 호텔은 반드시 store, 저장했을 거야. 추측하고 있는 거야. 100% 추측입니다. 안 봐도 알아라는 의미야. 저장했을 거야. 뭐를? 나의 방문 기록들을 저장했을 거야. 하지만 역점 나오고 있지. 뭐라고 하고 있어? 그들은 make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하지만 못했어. 프론트 데스크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 방문 기록을 알고 있었다. 내가 이제 단골이야. 렉스카 호텔에 맨날 다녀요. 그러면 내가 여기 딱 있어서 또 이제 신분철입니다. 체크인 딱 했는데 그냥 507호 쓰세요. 라는 것에 얘는 불만을 가진 거예요. 자주 오셨으니까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응대를 원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다음 문장 보시면 They are missing a prime opportunity.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To utilize data. Utilize 사용하다니까 데이터를 뭐를 위해 사용하냐면 Create a better experience focused on customer loyalty. 고객 충성도에 초점을 맞춘 경험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자주 방문했다라는 사람을 프론트 데스크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또 오셨네요 이런 한마디라도 했다면 와
여긴 나를 기억해주는 호텔이구나 하면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아까 if ab랑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if ab로 다시 돌아와 맨 첫 번째 문장. 그렇게 소중한 고객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프론트 데스크가 사용하지 않으므로 가치가 없어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포리그램프를 읽을 필요 없다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알겠지? 재현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영혼 날라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1번은 여기까지 리뷰하겠습니다. 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 두 번째 문장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영문선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라고 했냐면 쌤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소재가 선지에 최대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선지가 물음표로 나왔을 때, 의문문일 때. 그러나 소재를 파악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같이 읽어봐 주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동사실로 잘 만졌어요? 자, 여기 used to think이라고 했는데, 자, used to, 이거 세 개 구분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한시 얘기해보세요. used to, 과거. 맞죠. used to, 과거, 뭐, 했다. 그러니까 used to, 과거고, 그 다음에 be used to는요, 이제 수동. 그러니까 뭐 되어졌다. 네. be used to ing는 뭐한 익숙하다. 그 be accustomed. 네. 자, used는 하나의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그래서 동사원형 오도록 되어 있는 거고. 자, 신장 빨리 읽어주세요. 자, used 부정사는 말했듯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목적의 부사적 용법인 거야.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는 것이고 be used to ing 혹은 명사 요거는 뭐냐 자 요렇게 표현 얘는 동사고 얘는 부사인데 수동태니까 요거는 used라는 형용사가 사용이 된 겁니다. 익숙한이라는 형용사가 사용이 되면서 to라는 전치사를 가져온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모양이 비슷해 보여. 구조가 아예 달라서. 그래서 저 used라고 하는 친구는 지난 쌤 얘기했나 보지? 왜 그러지? experienced랑 am드랑 얘기했었어요? PP형 형용사라고 쌤은 얘기하거든? prepared 그럼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자, used가 왜 형용사인가요? 자, 저렇게 생기는 형용사들이 있다라는 거야. I am experienced. experienced. 나 경험 당했어요. 이렇게 해석할 거? 숙련된이란 뜻입니다. 난 총에게 무장당했어요 라고 할까요? 총으로 무장했어요. 무장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라이온킹 봤어요? 안 봤어요? 라이온킹 본 사람? 못 본 사람? 라이온킹 보면 스카가 하이에나를 쫙 깔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냐면 Be prepared 이렇게 얘기하거든. 준비 당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가? 준비해라 해. 준비된 상태로 있어라 이거예요. 형용사입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나 뭐 말하고 있니? 여기서도 이 PP
PP형 형용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우리는 생각하곤 했어. 우리는 생각하곤 했어. 뭐라고? The brain never changed. 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according to the neuroscientist Richard Davidson, 이 사람에 따르면요, 우리는 now that this is not tru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첫 문장 내에서 바로 역적으로 통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 뇌는 바뀌었다라는 거야, 안 바뀌었다라는 거야? 뇌는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뇌가 바뀌었는데, 뇌가 바뀌었다라는 이 의미를 말하고 싶어서 이 문장을 썼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스의 역접이 버스의 역접에 무조건 주제를 말할 수는 없기는 해요. 근데 힘은 실어주고 있는 것. 알겠지? 뇌는 분명히 바뀌었다라는 사실이 소재입니다. 알겠어? 첫 문장에서 소재 찾았어요. Specific, 특정한 brain, 뇌 회로가 grow stronger, 더 강하게 자랐습니다. 뭐를 통해서? Regular practice,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뇌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 연습을 통해. 뭐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요, he explains, 그는 설명하고 있어요. Well-being is fundamentally no different than learning to play the cello라고 얘기하고 있어. Well-being은 우리말로 좀 번역하기 좀 힘든데, being well, 뭐요? 잘 있기, 안녕, 혹은 건강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안녕이 무슨 말일까? 반갑다. 잘 있어야 잘 있어. 반갑다라고 하면, 좋아요. 뭐 그렇지만 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녕하세요의 어원을 알아요? 말해줬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양란을 겪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그 다음에 숙종 때 병신 대기근을 겪으면서 인구가 당 싹 줄었어요. 그러면은 호랑이도 살았어, 조선시대.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야, 죽어서. 자다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든, 굶어 죽든, 외부의 노략질, 뭐 떼놈의 노략질을 당해 죽든 죽어. 그래서 다음날 어느 날 만나 보면 안녕하십니까, 잘 있습니까, 너 살아있구나, 이래서 우리말에 인사가 됐습니다. 너무 슬픈 역사 아닙니까? Anyway, 그럼 잘 있기, 안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달라요 뭐랑 learning to play cello, 첼로를 키는 것과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to play 첼로가 뭐요? 바로 뒷문장에서 나오고 있어. 만약에 한 사람이 그 웰빙을 연습한다면 한 사람은 will get better at it, 그것에 대해서 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if AB 구조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하면 발달할 것이다, 첼로 연습하면 발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데디아입니다. 뭐라고? You can actually train your brain. 너는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야. 뭐 하기 위해서 밑에 좀 내려가겠습니다.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야. 뭐 하려고? To become more grateful, relaxed, or confident by repeating experiences that evoke gratitude, relaxation, and confidenc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해지고, 더 휴식되고, 혹은 더 자신감 있어지게 만들 수 있대. 모함으로써, 반복함으로써. 어떤 경험이야? 감사와 휴식과 자신감을 evoke,
불러일으키는 그럼 다시 말해서 뇌의 웰빙도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연습을 통해서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뭐를 또 봐야 되나? 아, 오케이. 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Your brain is shaped by thoughts you repeat. 네가 반복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의심해야 되는 것은 반복되는 어구들이에요. 뭐가 지금 무슨 말이 자꾸 반복되고 있냐면 repeating, repeat,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repetition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repeat과 같은 단어 위에서 단어 두 개 찾아보세요. 문맥상 동의어를 요 위에서 두 단어 찾아보라. 자, repeat과 문맥상 동의어 두 단어 찾아보세요. 이래야 고일독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실래요? 서영이 떠오르는 거 있어? 응? 아? 웰빙? 웰빙은 반복인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반복은 또 어떤 단어로 여기서 위에서 이미 주어졌을까? 어, 잘했어요. 프랙티스 하나 찾았고 또 하나 찾아보세요. 어, 그러니까 regular practice 말고 또 하나 다른 단어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던져봐. 한 시간 던져보세요. 자, practice랑 repeat이랑 또 결을 같이 하는 단어 뭐야? 단어장 보면 나오나? 그래요, training이야, training.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 그러면은 반복되고 있는 것들은 뇌가 practice라든 repeat라든 train이라든 이렇게 뇌는 연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train하고 practice하고 repeat을 한다라는 건데 반복을 한다.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선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 선지에서 찾아보세요. Practice와 train과 repeat과 같은 단어 어디 있어요? 선택지에서 보세요. 선택지에서. 내가 늘 반복하는 것. 그래, 습관, 헬빗이다. 이 단어로 바뀌었다라는 거. 어, 그럼 뇌의 반복이 뇌의 연습이 잘 살기와 뇌의 연습이 우리의 소재다라고 하면 그 소재가 바로 선지에 명확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겠어? 어, 이렇게 해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문제에서도 이제 어? 이 빈칸은 뭘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낼 뿐이에요. 그것만 읽어내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내신 때 변형됐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기말고사 때 한 두 문제인가 변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꽤나 어렵게 내긴 했어, 그 두 문제를. 근데 당황하지 마시면 답이 보여. 알겠죠? 예원영 씨 기말 점수 뭐라고 봐도 돼요? 혹시 서인이 기억해요? 자, 아무튼 그 두 문제에서 갑자기 너네한테 안 가르쳐준 단어를 뿌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그때에도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그냥 가렸을 뿐이야. 그것을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잠깐 휴식하고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